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현재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 선수는 포항 스틸러스의 유스팀인 포항 제철 고등학교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펼친 후 오스트리아 무대로 건너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갔고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오스트리아 리그의 수준 자체가 유럽에서 그렇게 손꼽히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젊은 유망주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는 충분한 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 포항에서 오스트리아로 떠났던 황희찬 선수처럼 역시 포항에서 오스트리아로 팀을 옮겨 황희찬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이진현. 1997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윙어도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출난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이진현 선수는 한국 프로 구단이자 최고의 유소년 시스템을 자랑하는 포항 스틸러스 산하의 포항 포철 동초등학교 축구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진현 선수는 프로 유스팀인 포철 동초등학교에서도 등번호 10번을 달고 뛸 정도로 프로 산하 특급 유망주들 속에서도 에이스로 손꼽히는 선수였고 2009 시즌 미드필더였음에도 불구하고 13경기 출전 5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면서 2010년 포항 스틸러스 U15 레벨인 포항 제철 중학교 축구부에 입단하게 되죠. 하지만 난다 긴다 하는 최고의 유스팀인 포항 제철 중학교에서 이진현 선수가 바로 기회를 잡기란 어려웠고 2010 시즌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진현 선수는 워낙에 기대주였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고 2011 시즌 17경기 출전 4골을 기록, 3학년이었던 2012 시즌에도 팀의 주전 선수로서 13경기 출전 3골을 기록, 포항 제철 중학교는 전국 대회인 충계 중등 축구 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진현 선수는 이 대회에서 도움왕에 오르면서 중학교 최고 레벨의 미드필더로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진현 선수는 포항 스틸러스 U18 레벨인 포항 제철 고등학교 축구부에 입단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되죠. 2013 시즌 1학년이었던 이진현 선수는 이번에도 경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 4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2학년인 2014 시즌부터 팀의 완전한 주전자리를 차지했고 리그 20경기 전경기를 출전하면서 한 골 4도움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 시기 포항제철고등학교는 황희찬 선수의 미쳐버린 활약과 함께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하는 정말 미친 시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진현 선수는 3학년이 된 2015 시즌 이번에는 선수 개인의 능력이 발전이 되어 16경기 출전 3골 9도움을 기록 정말 엄청난 숫자의 어시스트를 양산해냈고 2016년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한 이진현 선수는 1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경기 출전 3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시즌 종료 후 이진현 선수는 U20 월드컵을 준비하던 신태용 감독의 U20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고 아디다스 4개국 대회에서 그야말로 인생 활약을 펼치면서 U20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서 갑자기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임민혁이나 오인표, 이상원 같은 선수들이 주축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중용받았었고 이진현 선수는 사실 2016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U20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앞서 언급한 선수들에게 밀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유망주였는데 이진현 선수는 이 4개국 대회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U20 월드컵에서도 주전 선수로서 발탁되었고 대회 전경기를 소화하면서 순식간에 대한민국 축구계의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진현 선수의 폼은 아스날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 메수트 외질 선수를 연상케 한다는 팬들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2017년 전반기 동안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지고 있었던 이진현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으로 유럽 구단들의 관심도 받게 되었고 결국 2017년 8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FK 오스트리아 빈에 임대 이적하게 되면서 불과 몇 달 전 대학교 선수에 불과했던 이진현 선수는 유로파 리그에도 출전하는 유로파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진현 선수는 오스트리아 빈 이적 단 2주 만에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데뷔전이었던 아드미라 바크 메들린과의 경기에서 바로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9월 14일에는 AC밀란과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도 출전을 하게 되면서 산시로에서 유로파리그 데뷔전도 치르는 등 그야말로 뜬금없이 발탁된 유망주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현 선수는 시즌 후반기가 되어 갈수록 팀에서 서서히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2017년 내내 주전으로 활약했던 이진현 선수는 2018년도에는 단 2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시즌 13경기 출전 한골 0도움에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고 결국 오스트리아 빈으로의 완전 이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원소속팀 포항 스틸러스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럽 무대에서 아쉽게 실패를 맛본 이진현 선수의 이후 커리어와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포항으로 돌아온 이진화 선수는 사실 K리그 무대에서는 데뷔 시즌을 보내게 된 입장인데다 2018 시즌 중반에 팀에 합류하게 된 만큼 선수에게는 분명 부담이 있는 시즌이었지만 이진화 선수는 유럽에서 언제 부진했냐는 듯이 포항에서 기가 막힌 패싱 센스와 공격성을 다시금 발휘해내기 시작했고 21살의 어린 유망주였지만 거의 축구도사마냥 쉽게 볼을 차면서 여유롭게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뒷공간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이진현 선수는 2018 시즌 K리그1에서 단 17경기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5골 1도움에 뛰어난 스탯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고 결국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승선 총 4경기에 출전하면서 대표팀의 금메달에 기여해내게 되고 자신의 군 문제도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국가대표 A매치 데뷔전까지 치르는 등 2017년 U20 대표팀에 겨우 선발되었던 이진현 선수는 단 1년 만에 유럽 진출에 U23 대표로 아시안게임 우승에 A매치 데뷔까지 이뤄내게 되죠. 하지만 2019 시즌 이진현 선수의 좋았던 분위기와 폼은 귀신같이 사라져버렸고 수비력이나 활동량에 있어 정적인 선수이긴 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김기동 감독과의 조합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도 분명 있었죠. 결국 이진현 선수는 2019 시즌 극심한 부진을 이겨내지 못한 채 경쟁에서도 밀려나면서 20경기 출전 1골 2도움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결국 2020 시즌 대구FC로 이적하게 되면서 자신이 10년 넘게 몸담았던 클럽인 포항스틸러스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반전을 위해 대구FC로 이적했던 이진현 선수였지만 대구에서의 폼은 오히려 더욱 극심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세징야 선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진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대구가 추구하는 축구 색깔과 이진현 선수의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진현 선수는 K리그에서 21경기에 출전했으나 한 골 1도움에 그쳤고 특유의 공격적인 패싱 능력과 센스를 전혀 발휘해내지 못하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결국 2021 시즌 K리그1에서 두 시즌 연속으로 극심한 부진을 맛봤던 이진현 선수는 2부 리그 클럽인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진현 선수는 2부 리그 클럽인 대전에서조차 시즌 초반 기회를 받았으나 임팩트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알리바이프, 이현식 등 경쟁자들에게 밀려나버렸고 2021 시즌 후반기에는 거의 벤치만 달구면서 22경기 출전 1골 3도움을 기록 강원FC와의 중요했던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 출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2부 리그에서도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2022 시즌 이진현 선수는 드디어 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진현 선수는 이전 시즌에 비해 볼 관리에 있어 예전의 부드러움과 여유를 한결 되찾은 듯한 완숙해진 플레이를 펼쳤고 시즌 27경기 출전 4골 5도움을 기록 특유의 공격성도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대전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나갔습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이었던 김천 상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장렬시키면서 팀의 승격을 결정지었는데 이진현 선수의 김천 상무를 무너뜨리는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은 대전 하나 시티즌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기에는 충분한 장면이었고 이제 기량을 회복시킨 이진현 선수는 2023 시즌 K리그1에 서의 재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의 활약만 계속된다면 1부 리그 돌풍은 물론 대표팀 재승선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